통통통통통 통하였도다. 통통통통통 통하였도다. 선하를 통일하는 그날까지 유비관우 장비가 간다. 한자를 배우며 문해력을 키워라.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맛이 어떠세요? 잠깐! 잠깐! 통통아! 안 되겠다! 우리 비장의 무기를 꺼내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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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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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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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제일 큰 거야! 아, 맞다! 삼촌! 승리도 한자죠? 그렇지. 이길 승, 이룰 리. 겨뤄서 이긴다는 뜻이야. 다음번에는 꼭 우리가 승리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자자, 우리 수박 먹으면서 삼국지 이야기나 더 해볼까? 와, 신난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천하를 구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삼형제! 천하를 꿈꾸다. 원소가 조조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치러가자! 예! 예! 하이야! 조조와 함께 있던 관우가 원소의 부하 안량을 해치웠어. 한편 삼군! 안량의 패배는 안량 원소군에도 전해졌지. 어? 안량이 죽어? 아이씨! 그래서 이번엔 원소의 부하 문투가 유비와 함께 나섰는데 이때 유비는 관우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지. 어, 내 동생 관우가 살아있었어. 관우가 문투를 이기자 조조는 공격 명령을 내렸고 조조의 병사들이 몰려오자 원소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어. 어쩔 수 없군. 후퇴한 유비는 관우에게 편지를 보냈어. 관우야, 난 원소에게 있어. 형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유비의 편지를 받은 관우는 유비의 부인과 함께 급히 조조를 떠났지. 멈춰라! 관우는 막아서는 조조의 부하들을 모두 이기며 돌파했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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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조조의 땅을 벗어나 원소와 함께 있는 유비를 찾아가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가면 형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히야! 한편 장비와 조자룡은 아직도 산에 있었는데 아, 맨날 불떼기 먹으니까 입안에서 풀이 자라는 것 같고 아, 배고파. 장군님, 풀뿌리는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장군님. 에이, 안 되겠다.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도 좀 얻고 형님들 소식도 물어보자. 좋아요. 가자. 마을에 내려온 장비는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거 알아요? 조조가 서주 땅을 다 차지했대요. 그저 서주 땅을 다스리던 유비는 지금 생사도 모른디야. 맞아. 이제 형님. 참으세요. 에휴, 열받아. 게다가 그 유비 동생 관우는 조조 편에 붙어서 관직도 얻었다던데? 관직! 관우 같은 뛰어난 장수를 얻었으니 앞으로 조조가 전투에서 승승장구하겠소. 형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관우 덕분에 조조가 승승장구할 거라고요. 다시 말해봐, 뭐? 승승장구! 어떻게 장비가 오해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승승장구가 뭐지? 승자가 승리할 때 승자예요? 두 번째 승자가 바로 그 승자야. 탈승, 이길승, 길장, 몰구.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우 덕분에 조조가 앞으로 전투에서 계속 승리할 거란 얘기지. 아하! 그런데 때마침 관우와 유비의 부인도 장비가 있는 이 마을에 도착한 거야. 제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관우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광한한다! 천하 역적 조조 밑에 들어가 관직을 하다!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예? 형님, 저기 관우 형님 아닙니까? 뭐야? 아니, 저게 누구야? 장비 아니냐? 그저 가지고 있어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장비라! 형님! 아니 장비야, 오랜만에 만나는 형에게 뭐하는 짓이냐? 형 좋아하시네. 배신자 주제에. 아니 배신자라니? 조조에게 항복을 해? 그깟 관직이 그렇게 좋다냐? 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나는 지금도 유비 형님에게 가고 있는 길이다. 왜? 조조가 유비 형님까지 해체하고 시킨다냐? 조언 결의를 깬 관우! 이제부터 사생결단이다! 어? 사생결단? 자룡아! 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니까. 근데 사생결단이 뭐야? 아, 그건 말이지. 죽을 사, 살 생, 결정할 결, 끈을 단. 사생결단.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야. 장비가 관우랑 끝장을 내겠다는 거 아니야? 어떡해? 이렇게 관우를 오해한 장비는 계속해서 사생결단으로 관우를 공격했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배신자! 바보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그런 말을 내가 통 것 같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군님, 관우님은 저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조조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유비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저를 데리고 퇴출시킨 거라고요. 이 바보야 진짜 아니랬잖아. 장비는 유비 부인의 말을 듣고 관우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지. 장비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형님이 사과하세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평소에 나를 어떻게 봤으면. 형. 뀨뀨꺄꺄. 막내 애교엔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어쨌든 다행입니다. 유비 형님이 원소 곁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 어서 갑시다. 아니 근데 문제가 있다. 내가 원소의 부하인 알량과 문추를 해치워서 원소가 나를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구나. 알량과 문추를? 어떡하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몰래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편지요? 예. 유비 부인의 말에 따라 관우와 장비는 유비에게 편지를 보냈어. 원소에게 조조를 치려면 형주의 유표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형님이 유표를 설득하러 간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원소가 서방님을 보내줄 거예요. 저희는 여기 연안 마을에서 기다릴게요. 부디 성공하시길. 이렇게 모두 무사했다니 정말 다행이다. 아하, 알량도 당하고 문추도 당하고. 아하, 참지. 조조, 얘를 어쩐다. 그래서 말인데 원소님은 형주의 유표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유표? 네. 원소님은 위에서, 유표군은 아래에서 조조군을 공격하면 조조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 그 좋은 생각이네. 근데 유표가 우리를 도와줄까? 마침 저희 집안 사람이니 제 부탁은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그러네. 유표도 유씨, 유비도 유씨, 유씨네. 아, 그래서 저 어서 가서 저 설득을 잘 해보시오. 예, 그렇게 유비는 유표를 설득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원소를 떠날 수 있었고. 아우드라. 형님!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형님! 그지마! 부인,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오. 날 버리고 가다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잘못 싶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결국 동생들과 만날 수 있었어. 비록 서주 땅은 잃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모두 모이게 되었구나.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더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천하를 구해보자꾸나.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조조, 우유부단한 원소까지 다 물리쳐버리죠.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 아주 든든하구나. 우리 자룡이도 이곳에 모였으니 제2의 도원결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습니다. 우리 모두 천하를 구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다시 모여 천하를 꿈꾸는 삼형제, 그리고 조조와 원소까지. 앞으로 천하의 운명은! 운명은! 다음에 알려줄게. 근데 이제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또 물총 싸움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치는 승승장구! 그렇다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덤벼주마. 좋아, 몸을 사리지 않고 덤벼서 끝장을 내주지. 선하를 통일하는 그날까지 유비 관우 장비 이가간다. 한자를 배우며 문해력을 키워라.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